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팬클럽 분이신 우리 러뷰님께서 푸 러뷰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BHC의 신메뉴 프링 프링 프링클 이즈 치킨. 네, 뿌링클 치킨이고요. 갱 먹어.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말씀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매너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구성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콜라를 좀 따라주고요. 콜라가, 코카콜라가 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어머나! 맘에 드네. 네, 후라이드예요. 인테리어 직접 했죠. 자, 요 아이가 이제 네, 뿌링클 치킨이고요.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위에서 뭐 눈이 왔듯이 이렇게 뭐가 치즈가루랑 야채가루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뿌려져 있고 떡이 함께 온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소스입니다. 소스, 그 다음에 무. 네, 치킨무까지. 자,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한 부분부터. 자, 프레이더님. 네, 프레이더님 블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조건 블랙입니다. 아, 요, 갈비뼈 부분부터. 갈비뼈 부분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와! 와, 대박이다. 그, 여러분. 그, 무슨 치킨이지? 그, 내내치킨의 그, 네, 밥순님 어서 오시고요. 아, 찍먹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내치, 스노잉 그거, 무슨, 야채 맛인가? 그 맛인데, 안 짜요. 이거, 훨씬 담백해. 아니, 훨씬 담백해. 자, 나가시고요. 네, 쿠리멍으로 나가고. 닭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닭다리 또 푸 스타일이 있죠? 어머나. 떡 사망했나요? 이 떡이 예술이야. 떡도 묻혀갖고 있어. 안 짜요. 여기도 안 짠데? 맛이 딱 좋은데요? 혼잡이를 만들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요거트 치즈 디핑 소스, 요걸 찍어서. 잠깐만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이게 어울리는 맛인가? 이게 어울리는 맛인가? 안 어울리는 맛인가? 맛이 구별이 안 가는데 나는 지금. 잠깐만, 이게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요. 첫 맛은 달콤해. 다시 한번. 꼬꼬당님께서 요거트 후식으로 준 거 아닌가요? 찍어 먹는 거래요. 아, 그 다음에 요거 넓적다리살. 아, 조금 좀 맛있긴 있네. 맛은 있네. 좀 희한하다. 맛이 좀 희한해요,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 잠영원님 서포가입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네, 개인적으로는, 그니까, 핫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거는 매운 치킨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소스는 달콤하고 얘는 감칠맛 돌고. 자, 스티커 감사합니다. 맛있어 러빈님. 아주 좋아. 까꿍님께서 중기방에서 백한개별 풍선 까꿍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도 감사드리고요. 아, 맛있다. 야, 스티커 감사합니다. 배고파라니 또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스티커 계속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날개 한번 먹어볼게. 또 날개 또 푸우컷 한번 가야죠. 네, 여러분. 예. 여러분, 고난이도 한번 갈까요? 고난이도 먹방 중 최고님 2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꼭다리를 제거를 하고요. 아, 오랜만에 또 푸 컷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안에 뼈가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아이를 한 입에 넣어 순살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여러분 갑니다. 네. 순살 지금 뭐 요정도 먹으려면 치킨을 뼈닭을 한 6만마리 정도, 뼈있는 치킨 한 6만마리 정도 먹어야 가능한 스킬입니다. 네. 우리 파프리카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요 퍽퍽살을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 요 퍽퍽살을 요 소스에. 자, 준언님 감사드립니다. 아, 녹네. 야, 여러분, 퍽퍽살 찍어 먹는 거네 이거. 닭이는 닭은 1일 1닭이죠. 닭은 한 마리 이상 한 마리 다 돼가면 느끼해요. 닭은 절대 한 마리 이상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솔직히 2인 1닭이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아니 3인 2닭. 자, 코끝님 감사드립니다. 초콜릿 30점. 3인 2당이 맛있어. 2인 1당은 조금 적고. 인정? 그럼. 닭은 3인 2당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닭 양이 좀 그래요. 닭 양이 좀 그러해. 아, 이건 닭가슴살 이렇게 얇어. 아, 넓적다리인 줄 알고 속았네. 씨부럴. 소스를 찍어서. 자, 날둥이님 감사합니다. 아, 그냥 간이 좀 돼 있어갖고 원래 중간에 콜라를 안 마시는데
아, 도중에 원콜라 한번 가야겠네. 소스요. 요거트 치즈크림 소스만.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도 안 느끼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느끼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스노잉보다 맛있어요. 내 입에는. 나 스노잉 치즈 한번 먹고 안 시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맛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느끼해. 이건 닭가슴살이요. 이건 닭가슴살이 여러분 쫄깃쫄깃하거나 뭐 퍽퍽하거나 이게 아니라 폭신폭신해요. 딱 그 느낌이야. 그냥 가슴살이 폭신폭신한 느낌이야. 초콜릿 감사합니다. 글쎄 뒷맛이 깔끔하다는 거는 그냥 일반 후라이가 더 깔끔하지. 아, 근데 퍽퍽살 먹었으니까 아 콜라가 너무 기다려져. 아, 내 생각에는 이 가슴살은 좀 별로네요. 네. 아, 넓적다리가 아주 맛있네. 진수님 또 팬을 감사합니다. 맛있다. 아우 소프트해. 김우빈 닮았네. 감사합니다. 아, 면 먹는 소리가 나요? 김우빈 70년 뒤 누구냐? 닭다리 그렇게 하긴 힘들죠. 네, 우리 푸쭈님 감사합니다. 서포터가 고마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형 머리 스타일 뭐예요? 푸우컷입니다. 아, 이번에는 하나 남은 닭다리를. 내 고추 가지고 왜 지랄이야. 나가. 다리 맛있다. 프링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양이 되게 많네. 닭이 커서 그런지 양도 많고. 뒤에 진짜 집이죠? 우리 집이에요. 강호동이 맛있어요, 순수님. 저렇게 질문다운 질문이 나와야 질문 답을 해주죠. 순수님, 그러니까 어쨌든 맛은 있는데 강호동 678 치킨이 저한테는 더 잘 맞습니다. 좀 맛은 있어요. 근데 좀 물리네. 야, 왜 날개가 세 개야? 아, 이거 가슴살인가?
야, 무슨 가슴살 모양이 날개 모양이랑 다를 게 없어. 어? 아니, 날개가 가슴살이랑. 이번엔 아까는 여러분 한 번에 원샷 컷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엔 나눠서 하면 아주 간단한 푸준히 감사합니다. 자, 위아래를 닭봉과 날개를 나눠서 닭 날개부터 닭 날개 내에는 유소희님 감사드립니다. 안에는 두 개의 뼈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딱 두 번만 씹어서 뼈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딱 두 번만 씹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금니에 장착을 하셔야 돼요. 둘. 요 정도는 발라내야 치킨 날개 좀 뜯어봤구나 하지. 아유, 그 날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추잡스럽게 그 물 뜯고 있어. 입에 넣고 그냥 두 번만 씹으면 되는데. 와, 뭐 닭봉이 이게 커 얘네는. 아, 소스요. 좀 느끼하네. 닭 자체는 맛이 좋은데, 아니, 소스도 맛은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느끼한 맛이 있어. 방송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수직으로 먹었어요. 아, 가슴살이 너무 뻑뻑해. 부드러운 살. 막점 가죠. 요 가슴살 남은 거는 살 찢어갖고 찌개에다 넣어 먹어야지. 찌개 남은 거에다가. 자, 3750님 감사합니다. 쥐베일이 뭐예요? 저는 2차 먹방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맛있다. 닭에서 잡내도 없고 아주 안 칼지네. 소스가 처음에는 약간 신기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러워요. 아까 뭐 이렇게 느끼하거나 그런 맛보다는. 날뚱이님 감사합니다. 그냥 좀 부담스러워요. 아, 마무리 음료 콜라에 얼음 함께. 아, 요때가 가장 기분 좋죠. 아이구야, 잘 먹었다. 녹화는 여기까지.